오늘 이슈는 자장가 간호사 저장버스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밤에 잠 잘 안 자고 저 괴롭혀요. 양집사들 울지 말고 주인님에게 음악을 틀어줍시다.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에픽하이 앨범 중에 Lullaby for a Cat, 고양이를 위한 자장가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려줬더니 고양이가 진짜로 잠이 들었다는 팬의 트윗 때문에 전 세계 양집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주인님에게 실험한 인증샷을 찍어 올려서 작사, 작곡한 타블로까지 이렇게 당황했어요. 고양이는 청력이 매우 매우 뛰어난 동물인데요.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낮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클래식 음악에서 주로 들리는 음역대라서 집사들 사이에서는 고양이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죠. 에픽하의 노래에도 이 주파수가 쓰였을 걸로 추측된다네요. 아, 그나저나 양님한테 저도 자장가 들려주고 싶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미국 포틀랜드 메인 메디컬 센터 분만실 소속 간호사 아홉 명이 동시에 엄마가 됐어요. There was a moment of shock once we started getting to pregnant nurse number like 6, 7, 8. Okay. 당장 다음 달부터 7월까지 9명의 간호사들이 차례대로 출산할 예정인데요.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간호사들은 인력난을 걱정했지만 병원 측에선 no problem, 계획이 다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명이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면 동료들한테 업무 부담이 가니까 순서를 정해 임신을 하는 임신 순번제까지 존재하는데요.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사 10명 중 3명은 임신 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죠. 동료 눈치, 과중한 업무량에 임신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와 정말 비교되네요. 눈치 보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는 든든한 직장, 우리나라에서도 더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휠체어 탄 채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근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버스가 멈추는 시간도 짧고 탑승객이 많을 땐 대기하던 교통약자들 못 보고 지나치거나 버스마다 서는 위치가 달라서 타기 어렵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선 4월부터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용자가 정류장에서 버스 회사 연락처를 통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면 실시간으로 버스 기사에게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탑승자의 정류소와 위치를 미리 확인하니까 승차부터 하차까지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겠죠. 지정석도 안내해주고요. 복잡한 출퇴근따랑 심야 시간대 빼고는 언제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부산과 광주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모두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같이 자리 잡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3월이 다 가고 주말만 지나면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